스파키 미니입니다. 방금 이제 딜리트 불렀거든요. 김경호님의 여태 제가 불러올린 것 중에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불러졌습니다. 물론 오늘 부른 딜리트가 뭐 커버 뭐 곡 뭐 그런 아 그거 중에 뭐 잘 불렀다 그렇게 말할 순 없는데 제가 여태 불렀던 것 중에 훨씬 낫고 목에도 무리가 거의 안 갔고 어느 정도는 수월했습니다. 후반에 음이 좀 그랬어도. 자, 그래서 케이윌님의 내가 싫다. 오히려 이런 노래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성대 컨트롤이 더 그거 돼서 할 수 있을 거죠. 한 3분밖에 안 쉬었는데 딜리트 부르고 내가 싫다 갑니다. 바로 시작하잖아요. 네가 사준 지갑 속을 채우고 네가 가던 식당을 예약하고 네가 앉던 자리에 네가 아닌 다른 사람과 어색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나 너랑 했던 웃긴 얘기를 또 하고 기계처럼 했던 얘기를 또 하고 겉으로는 웃지만 보기보단 즐겁지 않아 그 사람이 자꾸만 너로 보여서 말도 안 되게 사람을 만나고 말도 안 되게 딴 사람을 사랑해봐 내 사랑은 너 하나뿐인데 네가 아닌 사람과 웃고 있는 내가 싫다 아 이거 딜리트부터 어려운 것 같다 느낌 네가 좋아하던 이 곳에 들러서 네가 좋아하던 옷을 고르고 네가 아닌 사람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나 내가 봐도 내 모습이 참 우스워 말도 안 되게 딴 사람을 만나고 말도 안 되게 딴 사람을 사랑해봐 내 사랑은 너 하나뿐인데 네가 아닌 사람과 웃고 있는 내가 내 속에서 눈물이 나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멀쩡한 척 웃고 있는 걸 이런 내 자신이 이토록 비겁한 내 자신이 질릴 만큼 미치도록 싫은데 힘들다 이거 돌아와 너 내게 네가 필요해 미쳤다 해도 너 아니면 될 것 같아 내 가슴이 널 못 잊겠다는데 아직도 내 맘속에 사는 마지막에 좀 나갔네요. 이거 딜리트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이게 고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중음 뭐 이렇게 섞여서 나오니까 아까 딜리트 부른 게 조금 약간 그래도 좀 지치게 한 건 있는지 그거 부르고 거의 한 3분도 안 쉬고 이거 하니까 힘드네.
내 가슴이 너 이게 좀 어렵고 못 잊겠다는데 여기서 이제 좀 막히고 근데 후반에 좀 음이 좀 나가네. 아 그래도 그래도 저번에 불렀던 내가 싫다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더 잘 나왔어요.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막 쭉쭉 고음 쭉 나오는 거는 피지컬적인 게 강하고요. 이 성대를 진짜 교묘하게 조절하는 건 나윤건님, 성시경님 뭐 그런 노래가 정말 힘듭니다. 이승철님 뭐 이런 노래. 와 옆에서 마이웨이브를 저 목소리 저번에 아까 여기서 부르던데 이쪽에서 부르네. 아 힘들어. 아 이거 좀 아쉬운데 한 번 더 불러야 하나? 아 다음에 부르자. 이게 너무 막판에 잘 못, 소리를 못 잡아가지고. 그 다음에 뭐 부를까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. 이제 동전을 네, 500원짜리를 4개를 넣어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예,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